저는 카페에 갔을 때 카페 음료만 마시기보다는 그런 디저트나 케이크를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카페 음료도 맛있고 디저트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은 카페를 서귀포에서 찾고 있다면 여기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추천하는 카페로 한번 가봅시다. 여긴 서귀포에 위치한 서웅정원이라는 카페인데요. 입구부터 약간 인스타 감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투박한 계단을 올라가면 테라스식으로 테이블이 있고요. 한쪽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껏 겨울 분위기를 뽐내고 있네요. 카페 벽면은 큰 유리예요. 그래서 실내가 다 보이고요. 실내에서는 채광이 잘 되는 구조예요. 실내 내부는 약간 옛날 정물화 속 그림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햇볕도 잘 들고 카페 물건들 색감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주방은 무슨 영화 세트장으로 만든 것처럼 정말 예뻤어요. 음료도 다양하게 있고요. 맥주도 마실 수 있어요.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와 다른 조각 케이크들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2층도 있다고 해서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1층 못지않게 정말 멋진 곳이에요. 이런 테라스라면 커피 한잔 시켜놓고 가만히 앉아 1시간이고 멍때리고 싶어져요. 내부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조명이 아닌 따뜻한 햇볕이 들어와서 좋았어요. 이건 저희가 시킨 건데요. 거의 시그니처 메뉴들로만 시켰어요. 이건 얼그레이 쉬폰이에요. 7,000원이고요. 얼그레이 크림이 듬뿍 올려져 있어요. 이건 카푸치노 번인데요. 위에는 설탕을 토치로 살짝 그을린 거예요. 이건 아몬드 비엔나인데요. 위에 아몬드 슬라이스가 올려져 있고 견과류 파우더가 뿌려져 있어요. 일단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시그니처 메뉴인 카푸치노 번이에요. 이거 위에 깨서 깨가지고 안에 커피랑 같이 먹어보세요. 약간 딱딱해요. 이 정도? 이렇게. 이거 이렇게 커피랑 같이. 우와, 잠깐만. 와, 안에 커피가 너무 부드러워요. 이건 커피는 약간 씁쓸한 커피인데요. 이 설탕 코팅이 굉장히 달달하고 약간 씁쓸한 그 떼기 맛이 약간 나면서 이 안에 씁쓸한 커피와 약간 탄듯한 설탕의 맛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 다음에 아몬드 비엔나. 위에 아몬드 가루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견과류 파우더라고 했어요. 와, 고소하다. 이것도 단맛의 커피는 아닌데요. 견과류 파우더가 들어가서 그런지 우유의 커피를 탄 게 아니고요. 뭔가 두유의 커피를 탄 듯한 느낌? 그만큼 고소함이 좀 더 강하고요. 단맛은 적고 고소하고 그리고 쓴맛도 적절히 있어가지고 너무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맞을 것 같고 너무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맞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엔 여기 대표 메뉴인 얼그레이 슈폰 케이크. 이걸 한번 갈라볼게요. 와, 빵의 일부를 잘라서 크림을 얹어서 먹어볼게요. 크림이 굉장히 좀 쫀쫀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힘있는 좋은 크림이에요. 얼그레이 슈폰 케이크입니다. 이 얼그레이의 좋은 은은한 향이 별로 세지 않아요. 얼그레이도 싫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먹을 수 있게끔 굉장히 부드럽게 그 향이 나고 생크림 같은 거 먹을 때 그 인위적인 생크림 맛을 되게 싫어해요. 전혀 느끼한 맛 없이 진짜 얼그레이 차의 그 향이 나네요. 진짜 은은하게 적당하게 그 향을 잘 냈어요. 왜 이게 이 카페 시그니처 케이크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이 향이 진짜 좋다. 특히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진짜 미세먼지를 맡으면서 아니 그냥 날씨 좋은 날에 밖에 테라스에 앉아서 먹으면 진짜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카페가 아니고 집이었으면 이거 핥아 먹었습니다. 진짜 이 분위기와 커피까지 진짜 너무 행복했네요. 잘 먹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서웅정원이랑 카페에서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 아몬드 비엔나, 그리고 카푸치노 번을 먹고 왔는데요. 일단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뭔가 채광이라던가 그런 게 정말 완벽했어요. 마치 미술관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 카페로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그리고 정말 저는 그 커피도 만족스러웠지만 제일 만족스러웠던 건 무엇보다 그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 얼그레이 향이 진짜 좋을 정도로만 정말 은은하게 났어요. 그 크림은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쫀쫀하고 굉장히 힘있는 크림이었고 옥맥힙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먹었습니다. 서웅정원 골목을 약간 지나서 올라오면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서귀포시에 오게 된다면 서웅정원 한번 들려보시길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식당, 다른 카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